오디션 프로그램의 열풍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공영방송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갤럭시 슈퍼스타의 촬영이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세연 기자입니다. 서툰 솜씨로 한복을 곱게 차려입는 앳된 모습의 외국인들. 이들은 인도네시아의 오디션 프로그램 갤럭시 슈퍼스타의 최종 8인입니다. 한국의 트레이닝 시스템에 따라 교육받기 위해 10명이 남았을 때부터 한국에서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Galaxy Superstar berformat pencampuran antara sistem pendidikan Indonesia dengan sistem pendidikan di Korea. Tujuan utamanya adalah membentuk artis, bukan hanya untuk di Indonesia, tetapi untuk artis Asia. 이날 수업은 판소리. 3차 탈락자 선발을 앞두고 한국 전통의 발성법을 배우는 모습이 사뭇 진지합니다. 판소리 itu keren banget lah. Powerful, nyanyinya powerful dan itu sangat membantu sekali dalam saya bernyanyi untuk mencapai nada-nada tinggi, menjadi pemenang di Galaxy Superstar untuk jadi the next Asian Star. 한국 촬영을 통해 참가자들은 실력을 쌓고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연결하는 외교사절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촬영은 가평과 파주, 용인 등 경기도 일대의 관광지에서 이뤄진 만큼 방송 이후 프로그램과 연계된 관광 상품 개발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G 뉴스 플러스 하세연입니다.